신과 함께 주말 특집 투자는 책과 함께 57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예,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 3프로가 매주라고까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종종 좋은 책들을 또 이 시대에 투자에 또 꽤 경험이 많으신 혹은 뭐 투자에 관한 철학이 조금 있으신 네. 분들 모셔서 한 권씩 좋은 책들 양서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에게 이제는 어려운 책은 소개하지 않겠다 굳은 마음을 먹고 저희 신강길 다시 찾아주신 3%의 수준을 알아버린 분 라쿤 자산운용의 홍진채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너무 이해력이 딸렸죠? 아, 아니요, 아니요. 예, 오늘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네. 오늘은 자신이 있습니다. 네. 아, 오늘 제가 특히 또 어려운 얘기로 준비를 했는데 덜컥 쉬울 것 같지 않은데 오늘도 어려운 그럼 오늘 57번째 투자는 책과 함께 어떤 책을 소개를 해주십니까? 네, 대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입니다. 좋습니다. 여튼 네. 근데 이 생각에 관한 생각은 우리 곽상준 부지점장이라고 아침마다 그러니까. 저희 증시각도기 해주신 분이 몇 번 읽었나 봐. 막 책이 너덜너덜하대.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저희한테 소개를 해주셔서 그래서 항상 뭐랄까 이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본능이 시킨 대로 가지 말고 다른 뇌가 시킨 대로 가라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인 거죠 이 책이.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생각에 관한 생각 오늘 홍진채 대표님의 설명으로 한번 도움으로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어 원제가 Thinking Fast and Slow잖아요. 네네. 그게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시스템 1, 시스템 2라고 불러요. 그게 한쪽은 굉장히 빠릿하게 항상 작동하고 있고 한쪽은 좀 천천히 느긋하게 게으르게 작동하는 시스템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저 통조림 모양을 보니까 그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한 사람이 하나의 사고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되게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는 거 아닌가 그거를 의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네. 저자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네요. 네, 이분이 특이하게 심리학자인데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그 이분이 행동 경제학의 창시자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인데요.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합리적 인간, 이코노미쿠스라고 하잖아요. 네. 인간이 합리적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을 할 거야 네. 라는 전제로 여러 가지 이론을 구성을 하시는데 네. 행동 경제학에서 하는 얘기는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 라는 거를 밝혀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합리성이라 함은 좀 좁은 의미로 합리성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인간은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바가 뭔지를 확실히 알고 있고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보를 잘 수집하고 잘 비교 분석을 해서 어떤 게 나에게 유리한 선택인지를 잘 판단한다. 이런 관점에서의 합리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근데 행동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여러 단면들은 그렇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그 합리성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행동을 하지 않더라라는 걸 여러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결과로 그 원래 아모스 트버스키라는 분과 같이 연구를 했고 그 같이 쓴 논문들이 굉장히 많고 이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는데 노벨상 수상하기 직전에 이분이 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아쉽게도 대니얼 카너먼 혼자 수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책에도 제일 첫 페이지 펼쳐보면은 아모스 트버스키를 추모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럴만하네요. 네. 그러면 이 대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 네. 이 책을 저희에게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전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네. 이유는 뭡니까? 네. 그 사실 행동경제학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인간의 편향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부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투자자는 늘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그 주변의 정보들을 잘 취합을 하고 네.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내가 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를 잘 고민을 해야 될 건데 그럼 여기에서 당연히 우리가 사고를 제대로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이런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걸 잘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네. 그 편향된 사고는 투자자가 가장 피해야 할 요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간은 어떤 편향된 사고를 쉽게 하는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1차적으로는 내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을 해야 되겠고 2차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그런 편향에 빠져 있을 때 좀 네. 좋은 기회를 찾는 그런 시도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행동경제학 관련된 책이 상당히 많은데 이 책이 행동경제학의 시초라고 불리는데 좀 상당히 두껍습니다. 읽어보면은 되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기는 한데 네. 이게 좀 과학의 내용이 풍성한 면이 있어서 좀 투자자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간 절약까지 해주시고 좋습니다. 그래도 책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책은 관심 있으시면 사서 언제 읽으신 거예요? 한 2-3년쯤 전에 읽었습니다. 대략 뭐 일단 핵심 키워드가 그 시스템 1, 시스템 2 그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시스템 1과 2가 뭐냐를 첫 챕터에서 이야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시스템 1이 작동할 때의 그 여러 편향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두세 개 챕터를 할애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자아라고 부르는 거에는 두 가지 자아가 있다라고 하면서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가 있다라고 네.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라고 생각,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분절돼 있고 내가 이해하는 내 모습이 딱 하나로 고정돼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럼 일단 그 두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아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 가지 네. 좀 제가 우리 홍진채 대표를 위해서 좀 익스큐즈를 좀 하고 싶은 네. 게 합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굉장히 예의 바르고 그런 표현이고 그 우리 홍지채 대표의 아주 독특한 어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견상 제일 어린 사람이 뭐 이렇게 하든 그런 댓글이 몇 개 있어요. 저희 전혀 불쾌하지 않고요. 굉장히 네, 굉장히 그 저 예의를 갖춰서 네, 이분은 저 시스템 3로 돌아가시는 분이라 네. 우리랑 합시다. 시스템들이 좀 달라요. 예, 네, 그 전혀 불편해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네. 한번 하던 대로 해봅시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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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십시다. 네. 네. 그러십시다. 네. 아, 부끄럽네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시스템 1과 2가 맞는지 그걸 알려주시고. 좀 알고 있어서 그래. 뭐 좀 알면 또 다 달라요. 네. 네. 자, 제가 그냥 얌전히 있겠습니다. 틀린 거는 네. 이게 지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시스템 1은 우리 생존을 위해서 발전된. 예를 들면 호랑이가 나오면 도망가야 되고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여기 시스템 1. 2는 아닌 거. 야, 배가 고프다고 이런 걸 먹으면 함부로 먹으면 안 되지. 배탈 날지도 몰라. 아, 그까지 시스템 1입니다. 그럼 시스템 2는 뭐예요? 시스템 2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걸 먹으면 저 사람이 불쾌할지도 몰라. 너무 맛있는 걸 본 거지. 아, 이거 YS랑 같이 SY랑 같이 먹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뭐 그런 네? 것들. 아, 내가 이거 이 의미를 줘야 되는데 그치? 이런 느낌? 이거를 SY에게 주면 SY 나에게 어떤 대가를 줄까? 뭐 이런 것 같은 거. SY는 이제 참고로 정프로의 와이프의 이니셜입니다. 수연. 자, 네. 예, 대략 제가 이해한 바랑 유사한 것 같습니다. 아, 유사해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선사 시대 수렵 채집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때 어떤 동물을 사냥하러 갔는데. 네. 재밌네 이거. 그럽시다. 무서운 동물을 마주쳤을 때 도망가야지. 이건 시스템 1이 빠르게 그렇죠. 작동하는 거죠. 근데 어떤 동물의 발자국을 발견했을 때 이 동물 발자국의 크기로 보아하니 이거는 토끼 정도의 작은 동물인 것 같고 얘는 우리 인간들이 열심히 힘을 합쳐서 잡으면은 오늘 저녁 한 끼 정도는 잘 먹을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 그러니까 자 우리 힘을 합쳐서 이 토끼를 추적해보자.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 미래를 예측하고 그래서 추적을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해나갈 거냐 이렇게 협의를 하는 네. 이런 여러 과정들이 시스템 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이 스튜디오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만약에 정프로님을 제외한 저희 세 명이 갑자기 으악 이러면서 도망 나간다고 칩시다. 그리고 밖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와 이러면서 계단으로 막 도망을 나가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이면은 그냥 일단 같이 뛰어나가고 싶은 충동이 들잖아요. 네. 그게 시스템 1이고 이 시점에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혹시 몰래카메라인지도 몰라. 네, 그럴지도 몰라. 왜 이러는 걸까? 우리 차분히 생각을 해보자. 이게 시스템 2인 거죠. 그래서 시스템 1은 그 둘 중에 어떤 시스템이 옳다 그르다라는 건 없어요. 사실 둘 다 생존에 많이 도움을 주었을 거고 네. 인간이라는 영장류는
또 여러 가지로 이런 노트북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아마도 다 시스템 2의 도움을 받았을 거고 그래서 생존과 번영에는 시스템 1과 2가 다 도움을 줬을 그렇겠죠. 거예요. 다른 동물과 다르게 시스템 2가 굉장히 많이 작동을 하기는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중요하게 고민해야 될 점은 어느 한쪽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각각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1, 참고로 또 여기에서 저희가 약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시스템 1과 2가 물리적으로 어떤 특정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 딱 떼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개념적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 거고 이런 특성들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시스템 1은 대체로 네. 막 그냥 자동적으로 반사 반응을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시스템 2는 뭔가 내 노력을 좀 드리고 뭔가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해야 되는 거고 네, 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네. 시스템 1의 특성은 빠르게 늘상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늘상 작동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밥을 먹건 사람을 만나건 길을 가건 언제나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시스템 1은 잘 속습니다. 잘 속아요? 네. 거짓된 정보라던가 아니면은 나에게 좀 불리한 의사결정이라도 그냥 마음대로 막 해버리는 네.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1에만 의존하다 보면 저희가 잘못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스템 2는 신중하고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합니다. 네. 네. 그래서 늘상 작동하지 않고 게으른 시스템이라고 대니얼 카너먼은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 2를 막 작동을 시키면은 저희가 신중하게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언제나 가동을 시키려면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서 피곤해집니다. 네. 그렇지. 네. 그래서 저희가 잘 해야 될 게 시스템 1이 일상적으로 작동하다가 딱 중요한 순간에는 저희가 시스템 2, 이거는 지금 내가 시스템 1에 의해서 약간 편향된 의사결정을 하는 중인 것 같다라는 걸 캐치할 수 있는 구조를 저희가 좀 만들어 놓고 네. 이럴 때는 시스템 2가 작동을 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일종의 프로세스를 네. 개별적으로 좀 구축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쉽게 말하면 시스템 2라는 건 우리가 그러니까 혼잣말로 가끔 이러잖아요.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이런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네. 이제 시스템 2가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인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보자. 네. 뭐 이럴 때. 네, 맞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Thinking Fast and Slow인 이유가 네. Thinking Fast가 이 시스템 1 그리고 Thinking Slow가 예, 시스템 2인 거죠. 또 시스템 1, 2는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네. 이제 그 다음 챕터에서 시스템 1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휴리스틱의 종류들이 쭉 있는데요. 휴리스틱? 휴리스틱. 네, 어림법이라고 하는데 네. 시스템 1이 사고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사례로 든 것처럼 저희가 같이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우르르 어딘가로 도망을 가고 있다. 네. 그러면은 뭐 모르겠고 일단 같이 도망가자. 그게 안전하죠. 네, 안전하죠. 네. 네. 그런 식의 시스템 1과 시스템 2도 둘 다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거든요. 시스템 1도 어떤 연산을 한단 말이에요. 연산을 하고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달려갈 때 그냥 다 같이 달려가는 이런 식의 의사결정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그러면 이 중에서 저희가 투자라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좀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휴리스틱들이 어떤 게 있을까를 제가 몇 가지를 좀 뽑아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대표적인 편향으로 확증 편향. 확증 편향. 네. 전문 용어 쓰면 또 뭐라고 하겠죠? 네. 전문 용어 생각 안 나신 것 같은데.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라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영어로 얘기하니까 확 들어오네. 우리 청취자들이나 우리 저 시청자들이 되게. 되게 그 호의를 갖고 있어요. 너무 이렇게. 네. 네, 감사합니다. 자, 휴리스틱 중에 확증 편향. 네,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는데 네. 우리가 뭔가를 결정을 하거나 꽂히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지지해주는 네. 근거들만 계속 수집을 하게 되고 여기에 반대되는 의견은 무시를 하게 된다. 맞아요. 이게 시스템 야. 1이 늘상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시스템 1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산 주식이 가치가 분명히 떨어질 만한 내가 뉴스를 봤거나 아니면 그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얘를 반대로 그렇죠. 난 이해를 해서 그렇죠. 얘는 그렇죠. 호재야 네. 네, 이렇게 간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뉴스를 봤을 때도 그렇고 네.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라는 그런 판단을 할 때에도 이게 많이 작용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옛날 사례니까 아마도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사례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할 것 같아서 네. 예전에 한 2009년 10년경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지금은 좀 믿기지 않겠지만 그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들이 거의 주식 취급도 못 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2009년 10년이면 대략 대표적인 아이돌들이 누구였는지 뭐 짐작이 되실 거예요. 2009년 10, 뭐 2009년? 네, 2009년 빅뱅. 10년. 빅뱅도 초창기였고 예. 맞습니다. 네. 네. 네, 그 시기 즈음에 그런 아이돌들을 기획하고 그 아이돌들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기획사들은 네. 주식시장에 상장은 돼 있었지만 거의 주식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일단은 사람 비즈니스이고 이 사람을 뭐 공연이나 음반 등으로 돈을 벌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1년에 뭐 10개씩 음반을 찍어낼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년 내내 공연을 돌아다니는 것도 굉장히 무리한 일이고 네, 그래서 전문용어로 캐파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게 흥행산업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워낙에 심하고 그리고 사람 비즈니스이다 보니까 또 누가 언제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 한국의 아이돌들이 글로벌리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기 때문에 네. 뭐 끽해야 일본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고 그럼 그런 상황에서 그럼 한국이라는 단일 시장에서 그 주요 기획사들이 아이돌들을 뭐 이때는 우리 쪽 아이돌들이 컴백을 합니다라고 하면 다른 쪽 아이돌은 잠깐 이제 들어갔다가 네. 그렇게 좁은 시장을 서로 갈라먹기를 하는 그런 국면이었고 해서 뭐 돈은 잠깐 벌었다가 또 적자가 나고 이러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요. 네. 그때 제가 좀 좋게 봤던 게 일단 시장이 커지고 있었고 일본을 비롯해서 뭐 동남아나 중국 등등으로 진출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하나의 아이돌 그룹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상업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 비즈니스라고는 하지만 그 당시에 뭐 대형 가장 유명한 어떤 그룹이 그 분할이 됐었는데 네. 5인조 그룹에서 이제 두 명 대 세 명으로 아. 네, 분리가 됐었죠. 동방신기 뭐죠? 동방신기인가? 네. 네네네. 그 아이돌 이름들을 직접 막 언급했다는 지금 몰매 맞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니 그때 당시에 네. 뭐 그 큰 팩트인데 왜 뭐를? 그때 그 시스템의 힘을 보여준 게 네. 그때. 다수가 빠져나갔지만 남은 그룹들이 그래도 수익성 측면에서는 훨씬 더 회사에 많은 이익을 안겨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아이돌, 특정 사람이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남은 사람들 그리고 새로이 기획해내서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그 아이돌 분들은 계속 잘 만들어낼 수 있다. 네. 이거는 그 회사에 내재된 시스템의 힘이다. 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었고 그당 네, 그런 설명을 했을 때 주변에서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엔터 주식들을 좀 많이 샀었고 한 다섯 배 정도 주가가 오르긴 했는데 그게 2009년 10년경에 있었던 일이었고요. 근데 2013년 14년 15년 정도가 되었을 때는 그 당시에 엔터 3사들이 잘 나가고 있었고 돈을 꽤 잘 벌고 있었고 그래서 PER이라고 하는 지표로 보자면은 과거에는 PER을 뭐 말을 꺼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뭐 적자 상태였고 했는데 그 13, 14년 시점 즈음에는 PER 한 20배, 30배 정도를 쉽게 부여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익이 잘 나다가 다시 이익이 좀 변동성이 심해지던 시기였는데 네. 그 당시에 어떤 엔터주를 좋아하시는 분이랑 대화를 나눴던 게 기억에 남는데 엔터주가 왜 이렇게 높은 PER, 높은 프리미엄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그분의 대답은 성장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장성. 네. 일반적으로
기업이 앞으로 많이 커져서 돈을 많이 번다. 여기에 대해서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좋은 얘기입니다. 그때 K-POP이 글로벌로 확대되어 가고 있었고 그래서 케파의 한계를 벗어 던지고 더 많은 아이돌들을 만들어내서 돈을 잘 벌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공연 수익도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들에서 공연 수익이 수익성이 훨씬 좋았고 등등등 네.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오케이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건 알겠다. 그러나 디스카운트 요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2009년 시점에서 사람들이 엔터주를 주식 취급도 안 하던 시점에서 이야기하던 그 디스카운트 요소들. 네? 변동성이 심하다. 사람 비즈니스다. 리스크도 크고. 네. 그리고 흥행, 네, 흥행 사업이니까 네. 리스크가 크다.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는 왜 디스카운트를 하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냥 다른 주제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뭐 성장성이 있으니까 다 메이크업을 하지 않겠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엔터주는 좀 한동안 안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사실 그때 주가랑 지금 주가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아, 10년 넘었는데 거의 10년 지났잖아요. 아, 네네 한 7년 정도 됐네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인더스트리를 볼 때 물론 10년 정도 지났을 때 좀 나빴던 게 좋아지거나 좋았던 게 나빠지거나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은 본질들도 있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들에 대해서 프리미엄 요소는 프리미엄을 주고 디스카운트 요소는 디스카운트를 주고 해서 좀 중립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네. 또 그 당시에 하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었거든요. 일단은 최근 3년 사이에 5배가 올랐고 하나의 인더스트리로 형성이 되어가는 중이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산업을 공부하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되게 디테일한 것들에 집중을 하면서 지식이 많이 쌓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본질적인 디스카운트 요소에 대해서는 좀 잊어버리시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확증 편향이라는 거를 이런 쪽에서 좀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 잘못된 그 생각들, 그러니까 휴리스틱 가운데 첫 번째 확증 편향. 네. 이건 뭐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현 내 상황에 많이 좌우가 좀 되겠네요, 이거는. 네, 네. 본인 경로 의존성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라고 아. 한다면은 거기를 거기에 맞는 의사 결정들을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내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왔는데 갑자기 오늘 주식으로 가진 못하죠. 난 부동산을 네. 성공한 사람. 내 생각이 네. 틀릴 리가 없어라는 믿음인 거예요. 특별한 계속, 근거는 없는 그런 계속 거에... 내가 그렇게 해서 성공해 왔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네, 아, 사실 일단 부동산으로 성공하셨으면 계속 부동산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아시는 분이구만. 왜 오늘은 이 얘기 안 나오려 했다. 네, 아무튼 그 시스템 1이라는 녀석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게 뭐 생존에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언제나 내가 틀렸을지도 몰라라고 생각을 하는 건 이게 또 상당히 피곤한 일이잖아요. 에너지도 그렇죠. 네, 어. 네. 마음 편하지. 어. 네. 그리고 웬만하면 어디 가서 이런 남자 만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지. 네. 혹시 더 좋은 남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기 네. 시작하면 피곤하죠. 네. 그리고 토끼 발자국은 웬만하면 토끼 발자국이니까 네, 어디서 갑자기 토끼 발자국 모양을 가진 외계인이 나타났다 이럴 가능성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네, 경로 이전성 그리고 확증 편향. 네, 네, 네. 그리고 전망 이론이라고 또 되게 유명한 차트가 있는데요. 전망 이론이요? 네, 네. 책에 나온 차트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왼쪽 오른쪽이 오른쪽 그러니까 X축이 네.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내가 돈을 번 거 얼마의 이득이 났을 때 그리고 왼쪽으로 가는 거는 내가 손실이 났을 때 예, 마이너스 났을 때이고요. 그리고 Y축 위로 아래로 가는 거는 나의 기쁨과 아픔이에요. 네, 그래서 돈을 벌면 기분이 좋잖아요. 네. 돈을 잃으면 슬프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그 벌고 잃은 금액에 딱 비례하지 않더라 라는 얘기예요. 비례한다면 Y는 X라는 네, 직선이 비례한다면 이런 직선이 됐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100달러 벌었을 때 잃었을 때를 봅시다. 100달러를 벌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기쁨보다 100달러를 잃었을 때 느끼는 아픔이 훨씬 더 크죠. 네. 네.
그 200달러이고 400, 300달러이고 다 마찬가지입니까? 벌 때보다는 우리는 잃을 때 더 아파요. 잃을 때 일단은 아프죠. 근데 이 아픔 손실이 오래 지속되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게 그 차트의 아래쪽이 약간 수평으로 눕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손실이건 이익이건 자꾸 많아지고 그렇죠. 반복되면 무뎌진다. 거기에 대한 거죠. 기쁨이나 슬픔도 무뎌진다는 맞습니다. 거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손실이 늘어날수록 그 추가되는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느끼는 아픔은 줄어들게 됩니다. 진짜 정확한 네.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저희가 그 좀 주식으로 손해를 보고 나면은 그 존 B라고 하잖아요. 네. 존 버. 네. 네. 어디까지 수위 조절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왕 이렇게 네. 된 거 뭐. 네. 네. 반토막이나 네. 새토막이나 뭐 이런 느낌. 아니 실제로 되니까 하종가를 첫날 맞잖아. 그 공항이 와요. 패닉이 온다고. 네. 그래서 네. 그 다음 날 네. 오늘은 좀 올라가지 네. 또 맞아? 네. 그러면 더 속상한 거야. 것 같이 알게 모르게 적응하면 세 번째 맞으면 아까 그렇게 된다니까. 그 이렇게 하지. 네. 첫 번째 30%였을때보다는 오늘 30%가 절대 금액으로 적잖아. 목소리 연기 작살이다. 적잖아. 진짜 30%는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해. 아, 목소리 연기가 네. 좋으시네. 적잖아. 그래서 그 손실이 지속되고 나면은 사람은 오히려 더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경향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 그냥 냅뒀다가 그쵸, 나중에 오기도 생길 네, 거고 네, 언젠가 세게 오를 때가 올 거야 라고 하면서 장기 투자자야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죠. 네,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앵커링 이펙트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질문 중이신 생각 안 하고 오셨어요? 네, 아니, 제가 우리를 긴장하려고 긴장하게 하려고 일부러 시간 끄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책 설명을 하면서 네. 다 머릿속에 있어요. 이건 우리 보라고 그냥 갖고 오신 한 문장 서너 개 써놓은 거고. 네. 야, 네. 간디의 나이가 네. 간디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의 나이가 80세 이상이었을까요? 이하였을까요? 이하. 간디 80세 한 70세쯤으로 물어보셨으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럼 70세로 다시 여쭤볼게요. 70세 네. 이상이었을까요? 이하였을까요? 다시 물어본다는 건 당연히 이하라는 뜻이잖아. 일단은 사실 대답을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갬블러야. 네. 자, 일반인이 아니야. 자, 그러면 일단 질문을 한번 드린 다음에 네. 그럼 간디가 사망했을 때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주세요. 네. 네,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질문을 아예 다르게 해서 지금 제가 다른 분들을 처음 만났어요. 간디 선생님께서 사망하셨을 때 나이가 50세 이하였을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일단 질문을 드려요. 그 다음에 자 간디 선생님께서 사망하셨을 때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주관식으로 묻는다 이거죠? 아니요. 그 첫 번째 질문에서도 두 번 물어봐요. 70세 이상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라고 여쭤본 다음에 그러면 정확히 몇 세였을까요? 라고 다시 주관식으로 여쭤보고요. 네네. 두 번째에서는 다른 그룹에다 물어보는 거예요? 네, 다른 그룹에다가 다른 그룹에다가 50세 이하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라고 여쭤본 다음에 그렇다면 몇 세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렇게 묻는 거구나. 이 두 네, 경우에 머릿속에 떠올리는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많이 날 거예요. 네, 많이 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간디가 몇 살에 사망하였을까요? 라고 여쭤보면은 생각하는 대답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몇 세 이하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라는 질문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인 값이 있고 그 값에 대비해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할 건데 그냥 기준점이 되는 값. 그러니까 처음에 70세라는 앵커를 던져드렸을 때 그때 생각하는 값이랑 50이라는 앵커를 던져드렸을 때 생각하는 값이랑은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네, 네, 네. 어떤 중거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다르게 하게 된다는 맞아요. 거죠. 네. 그 효과가 있네. 되게 재밌는 이론이다. 네. 여기 저도 지금 말려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는 맨 처음 80세 이하였을까요? 이상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듣자마자 그거보다는 좀 못 미치는 68? 76?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 이제 70 정도로 내가 하시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저는 속아버린 거죠. 네, 근데 원래는 뭐 한
60으로 60 이상 이하로 물어볼 수도 있고 50 이상 이하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저는 80이라는 앵커링에 걸려서 70으로 바로 그 근처에 있는 그 나이대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건 투자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그 또 PER이라는 지표, 뭐 PBR이건 뭐건 사실 상관없긴 한데 어떤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칩시다. 실적이 몇 년 동안 계속 쭉 성장을 하였고 네. 그래서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한 PER 30배 정도를 받고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성장성이 꺾이고 그리고 그 업의 단점들이 좀 드러나게 되고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저희가 원점에서 다시 고민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시장이 성장의 한계가 있고 그 시장에서 더 이상 마켓쉐어가 늘어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변동성도 좀 있어요.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몇 배의 PER을 드리고 싶습니까? 몇 배의 PER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그냥 여쭤봤으면은 아마 10배 언저리를 대부분이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시장 평균이 그 정도이니까. 근데 그 최근 몇 년 동안 성과가 되게 좋아서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30배까지 갔다가 이제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주가가 예를 들어서 한 30%가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PER이 20배로 줄어들었겠죠. 뭐 실적은 고정이 돼 있다 치면은 순이익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PER이 20배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때 사람들이 하는 생각은 아, 고점 대비 30%나 빠졌네. 싸네. 야, 이 회사가 지금까지 과거 3년 동안 평균 PER이 얼마였는지 아냐. 30배다. 그러면 이거에 지금 20배까지 빠지긴 했는데 여기서 25배까지만 다시 간다 해도 25% 버는 거다. 아, 지금 저점이다. 네, 그렇죠. 줍줍하러 가자. 네, 줍줍하러 가자. 싸다. 쌀 때 사야 훌륭한 투자자다. 역발상 투자해야지. 막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과거의 고점이 앵커링 효과로 사람을 현혹할 수 있다는. 그렇죠. 지금까지 최근 3년 동안에 20배, 30배 사이에서 있었으니까 20배면 바닥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원점에서 다시 물어봤을 때 최근에 이 경로들, 아까 경로 의존성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도 네. 약간은 비슷한 얘기인데 최근에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부여받았다 이거 빼고 그냥 원점에서 가격 차트 안 보여줬다 치고 그냥 이 회사의 펀더멘탈, 이 산업의 펀더멘탈만 봤을 때 PR 얼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는 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했을 때 그 대답을 먼저 제시를 하고 가격을 보면은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그럼 10배면 적정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가격을 봤더니 20배야 이러면은 이런 주식은 건드리지 않겠죠. 네, 그래서 과거에 어떤 경로를 지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독립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부여받았던 프리미엄이 앵커로 작용할 수가 있다. 네. 그게 반대 방향으로도 마찬가지예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때 여러 자동차 부품이나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그 당시엔 스마트폰이 2009년쯤에 나왔죠. 핸드폰 부품주들이 PER 4배 언저리에 거래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2009년쯤에 그때 스마트폰이 드디어 한국에서도 잘 나오면서 휴대폰 부품 회사들이 주가가 막 올랐어요. 네. 50%씩 올랐어요. 그러면은 PER이 4배에서 6배가 됐죠. 그럼 여기에서 비싸다. 휴대폰 그 부품 만드는 회사에 뭐 이렇게 비싼 6배나 주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약간 다른 얘기는 하지만 뭐 도요타보다 덴소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훨씬 더 프리미엄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부품 회사라고 하면 보통은 갑을 관계니까 완성 제조업체 대비해서 그러니까 맨날 단가이나 받고 좀 그쪽의 지시에만 따라야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디스카운트를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주장은 대부분의 경우에 맞는 주장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좋은 경우에는 부품업체가 교섭력을 더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성장성이 높은 구간에서는 10배 정도까지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도 그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던 회사들이 있었고 네. 라고 한다면은 PR 4배에서 6배 갔지만 여전히 싸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 이후에 그 한국의 스마트폰이 잘 나가기 시작하면서 부품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PER 10배씩을 다 주는 시장이 그 이후에 형성이 되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도 앵커가 작동한다는 거죠. 네네네. 네. 자,
확신 편향, 또 앵커, 뭐 그리고 경로 이전 등등이 있었고요. 네. 또 회상 용이성이라는 뭡니까? 회상 용이성이라는 거는 네. 우리가 익숙한 대상에 대해서 좀 더 가능성이 높게 생각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한국 분들에게는 이 질문을 했을 때 사실 이게 너무 유명한 질문이기도 해서 답을 다 아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라크와 콩고 민주공화국 중 더 인구가 더 많은 국가는 어디일까요? 콩고. 네. 이라크와 콩고. 네, 네, 콩고 맞습니다. 네, 두 배 이상 많거든요. 근데 그 미국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여쭤보면은 대부분 이라크라고 대답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익숙하니까? 네, 익숙하니까. 아~ 네, 이라크에 대해서 하도 많이 들으니까 당연히 이라크가 사람이 더 많겠지. 우리나라도 네. 이라크를 더 많이 듣지 뭐 콩고를 더 많이 듣지. 우리 내가 네. 이렇게 얘기하는 지구본 연구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지구본 연구소에서 네. 다. 네. 네. 저 갬블러라니까요. 이라크가 답이었으면 질문하지 않았을 거야 하면서 항상 시스템 2가 작동해. 지구본 연구소. 네, 시스템 2가 잘 작동하고 있는. 건너뛰어서 2가 먼저 작동해. 네. 질문자의 의도를 네.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 네. 먼저 나는 애들한테 더 마음이 쏠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렇죠. 아니면 좀 더 쉬운 사례로 그런 게 있죠. 그 비행기를 탈 때마다 저희는 약간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막 하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사고율로 보면은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고 네, 그리고 뭐 질병이 한번 세게 돌고 나면은 질병의 가능성 혹은 자연재해가 한번 터지고 나면 자연재해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되게 그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네. 그런 경향들이 심리적으로도 다 드러나 있고요. 그래서 투자로 비유를 해보자면 근데 시간을 좀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많이 쓰셨어요? 아, 네네. 어떻게 하실래요? 네, 그러면은 평균 회귀 무시 요것만 한번 해볼까요? 평균 회귀를 무시하는 이 편향도 좀 재밌는 편향인데 네. 그 주식을 비롯한 뭐 펀드 매니저의 성과라는 거는 좀 운에 상당히 많이 좌우가 되잖아요. 기타 다른 운에 많이 좌우되는 요소들 그런 분야들도 길게 놓고 보면은 한 해 좀 잘했다가도 다음해에 되면은 그 잘했던 게 평균으로 돌아오고 못했더라도 못했던 게 평균으로 돌아오고 뭐 이런 경향들이 통계적으로 많이 관측이 되죠. 근데 저희는 그런 평균으로 회귀되는 성향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해 잘했으면 이 사람이 이유가 있어서 잘했을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투자 철학 혹은 투자 방식 스타일 아~ 혹은 이 사람의 업무 환경 등등에 대해서 이제 그의 뭐 이 펀드 매니저가 성공할 수 있었던 다섯 가지 원칙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기사 엄청 나가고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 다음 해가 되면 평균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되게 많고 그래서 회사가 없어지기도 해요. 네네. 회사가 없어진 사례로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경영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 그 Good to Great이라고 예,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에서 그 잘 나가는 그 아주 많은 회사들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이 회사들의 공통점을 뽑아낸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한 20년 정도가 지났더니 그 책에서 좋은 회사라고 얘기했던 회사들이 다 좀 어딘가 사라지고 없더라.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위대한 기업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이런 책을 또 쓰시긴 하셨는데 그 책에 대한 평가는 좀 엇갈리죠, 사실. 네네. 네, 저는 상당히 재밌게 읽었던 책이고 여전히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그 좋은 사례라고 제시했던 회사들도 평균 회귀를 다 이겨내지는 못했더라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상에서 보는 사례로는 뭐 네. 조직 개편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자산 운용사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인데요. 어떤 회사가 한 1년, 2년, 3년 성과가 안 좋았다. 네. 그러면은 뭐 금융권이 아닌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를 시도를 하잖아요. 새로 본부장으로 오신 분이라든가 그 부서장께서 뭐 팀제를 좀 바꾸거나 아니면은 회의를 추가하고 아니면은 뭐 그날의 업무 일과를 다 보고를 해라라든가 어디 기업 탐방이나 미팅을 했으면은 그날 정리해서 올리라든가 아무튼 뭔가 새로운 규칙들을 부과하는 쪽으로 막 열심히 변경을 시도를 하시죠. 근데 그렇게 한 게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평균 회귀가 작동을 하다 보면은 3년 동안 성과가 안 좋았으면은 웬만하면 또 한 해 정도는 또 좋아지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다음 해에 안 좋아질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 다음 해에는 이 부서장께서는 더 강하게 압박을 하시는 거죠. 더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쪼아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평균 회기가 작동해서 언젠가는 돌아서게 되는데 그러면은 나의 쪼음이 네, 하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의 그 잘못된 성공의 공식이 성공의 경험이 또 계속 쌓이게 되는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대니얼 카너먼 아저씨도 어떤 공군 비행 훈련 하는 네. 곳에 가서 뭐 좀 코칭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갈굼의 중요성이라고 교관들이 이제 장교들을 열심히 갈구면서 그러면서 교육을 하는데 그 이렇게 열심히 갈구다 열심히 갈고야 애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냥 평균 회기만 하더라도 어제 못했던 사람 오늘 잘 합니다라고 했더니 굉장히 서로 사이가 뻘쭘해진 그런 사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좀 더 확장을 하자면은 그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이라는 책인데 마이클 모브스가 쓰신 그 책에 보면은 그러면 사실 그러면 평균 회기가 다라는 거냐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시도 혹은 주변의 코칭이라는 건 다 의미가 없는 거냐 이런 주장 이런 의문을 또 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책에 보면은 랜덤한 결과를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순전히 랜덤하게만 작동한다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뽑아낸 파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랜덤한 시스템에서 나오는 성과보다 더 장기간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낸 사람들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파트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그 파트를 좀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류들이 네. 이렇게 우리 네. 뭐 시스템 1에서 혹은 뭐 2에서도 이렇게 오류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2에서의 오류에 대해서는 네.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예, 시스템 1에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버린다. 네네. 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네. 이제 우리가 새로 네. 뭔가를 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오류를 네. 반복하면 네. 안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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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 그래서 네. 그 지난 시간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 얘기를 하면서도 살짝 비슷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보완점으로는 첫 번째는 시스템 2를 강제로 작동을 시켜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요. 자기 객관화라고도 저는 표현을 하는데 네? 아까 김프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주가가 막 빠지고 있다. 그럼 여기에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거기에서 일단은 차분히 사실 뭐 밖에 나와서 바람을 쐬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인데 그 저는 적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멀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팔아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고 싶잖아요. 지금 되게 액션을 취하고 싶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럼 액션을 취하기 전에 어차피 글자 끄적끄적 하는데 1분이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너무 팔고 싶어요. 너무 세상이 다 망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지난주에 뭐 이런 전염병이 터지고 주가 급락을 할 때 너무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한마디라도 적는 거죠. 팔기 전에 만약에 판다면 팔기 전에 단 한마디라도 지금 내가 파는 이유 뭐라고 적겠어요 그러면 이거 적는 시간에 더 떨어진다 빨리 팔자 오케이 그렇게 적고 팔았다고 칩시다 네. 그러고 나서 주가가 올랐을 수도 있고 더 떨어졌을 수도 있죠 그러면 자 이거 적는 시간에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빨리 팔자라고 한마디 10초 만에 적고 팔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더 빠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휴 아 적는 시간 10초 아꼈으면 좀 더 손에 덜 볼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쉽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반대로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면은 너무 후회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자 과거에 내가 그럼 왜 팔았을까 아 그냥 아 역시 남들이 다 공포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었는데 이런 생각이 또 들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과거에 본인이 썼던 글을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거 적고 있을 시간에 더 빠질 건데라는 공포에 빠져서 비합리적인 행동을 했던 내 기록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올라서 후회하고 있는 내 모습도 또 기록에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적는다라는 과정이 과거의 나의 행동에 대해서
내 행동을 제3자화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자기 객관화. 그렇죠. 아, 네. 그게 시스템 2의 강제 작동, 강제 네. 작동시키는 거랑 거의 비슷한 행동입니까, 그게? 네, 그 시스템 2라는 게 그런 식으로 기다려봐, 기다려봐라고 하면서 지금 주변의 정보들을 잘 취합을 해서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 것인가를 잘 결정을 하자. 라는 거니까요. 아, 이거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로는 잘 안 되는군요, 이게. 네, 시스템 1과 2는 둘 다 머릿속에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개인마다 그 시스템 2를 불러내는 방법이 다 각기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튀어나가서 담배를 피워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더 빨리 엘리베이터를 막 찾게 되죠. 빨리 올라가야 되겠다. 담배 한 대 피면. 네. 네. 그런 경우가 많고. 네. 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전화를 해요, 전화. 나하고 투자 사용이 전혀 다른 지인한테 전화를 해. 어떻게 돼? 그러면, 아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요. 아유 뭐 다 이거 그냥 페이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그러면 딱 그러면 약간 이게 위안이 되고, 그럴 때 그러니까 자기 성격이 굉장히 시스템 원적인 사람이면은 시스템 2가 이미 많이 개발이 돼 있는 사람하고 네트워킹 하면 좋아요. 돈 안 들잖아. 근데 그럴 때마다 또 얘가 또 골프를 치러 봐. 전화를 안 받아. 또 안 받으면 어떤 생각? 더 불안해. 얘 지금 팔고 있구나. 얘마저 지금 팔고 있나?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점과 되게 유사한 내용이 또 책에 나오거든요. 실패 사전 점검이라고 하는데 그 반대 방향의 편향을 작동시켜 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뭔가를 살 때 저는 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1년이 지났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1년 후에 이 주식이 그냥 엄청 폭락을 해 있어요. 해 있다 치고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뭘까를 역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이 시스템 1이라는 게 결국은 답정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방향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는 근거를 다 끼워 맞춘다. 대략 이런 얘기로 거칠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지금 내가 뭔가를 사고 싶어 할 때는 사는 쪽으로 일단 편향이 있다라는 거니까 안 사는 쪽으로의 편향을 억지로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아, 이게 됩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적어봐야죠. 아니면은 그 김프로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럼 그분은 그게 편향인지 시스템 2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많이 고민을 하셨을 테니까 저에게 도움이 될 얘기를 분명히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걸 제가 따르고 안 따르고는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고 그러면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해주신 그 반대 방향 쪽으로의 근거에 대해서도 제가 또 적어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적는 것도 시스템 2를 불러일으키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처음에 포지션을 구축할 때, 처음에 뭘 살 때 그때도 반드시 적어야 된다. 단 한 줄이라도 적어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노트가 있어요? 네, 대표님은? 있어요. 네, 네, 네. 모든 매매에 대해서 뭐, 노트를 많이 소모하셨겠네. 다 온라인으로 기록을 해두기 때문에 네. 아. 네. 종목별로 뭐 살 때 팔 때 혹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실적이 잘 나왔거나 안 나왔거나 어떤 이슈가 터졌는데 봤더니 이건 뭐 내가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될 이슈인 것 같아 하면은 왜 나는 움직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적어두고 그래서 그럼 나중에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제가 과거 3년 동안 쭉 의사결정해왔던 것들이 히스토리가 쭉 남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또 반성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 쭉 보면은 약간 그게 좀 제어가 되겠네. 네, 야, 이때도 얼마나 네. 사고 싶었니? 네, 이때 얼마나 패닉에 팔고 싶었니? 네, 그렇죠. 이제 아, 그거 괜찮다. 네, 주가라는 형태로 과거의 내 의사결정이 어떻게 됐는지가 쫙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나는 너무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었는데 라는 거를 적어놓고 나중에 한 석 달 지나서 보면 주가 훅 빠져 있는 거 보고 아유 참 멍청했다 이렇게 반성도 하고 아, 이 적어놓는 게 참 네. 중요하군요. 네, 네,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표님은 네. 막 급하게 뭐 사시는 경우는 거의 없겠네요, 그죠? 네, 그래도 가끔 급하게 사면은 항상 아주 높은 확률로 잘못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급하게 사면? 네. 오를 때 빨갈 때 살 거 아니겠어요? 급하다는 거. 맞아. 그렇죠. 예, 네, 그게 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데 빠질 때만 살 수 있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오를 때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는 이거는 그냥 시스템 원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진짜 진리에 가깝다고 보는 게 저도 이제 주식 투자 좀 오래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판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거의 에버리지 장기간에 걸쳐서 산 거예요. 아, 그것도 그날. 빠지는 국면에서 계속. 확신이 있어야 되네요. 그러면. 아니 확신이라기보다는 그것도 약간 운도 개입이 되는 것 같아. 네, 물론 이제 확신에 근거한 운이긴 한데 근데 그 종목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체 시장이 빠질 때 같이 빠져버려야 돼. 예를 들면 전혀 반대 방향으로 하면 그 확신이 또 안 생기거든. 아니 뭐 전체 시장이 빠지니까 휩쓸리는 빠지는구나.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뭐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국내 업체예요. 그래서 한 3년 전에 샀는데 한 15,000원 샀는데 많이 빠지는 건 아닌데 그 어간에서 계속 이렇게 지리하게 빠지는 거지. 그래서 한번 얘기 안 했나? 이거 하루에 3% 이상 빠지는 날마다 내 담당 브로커한테 3천만 원씩 맨날 사세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모이고 계속 모이더라고. 계속 3%씩 빠졌나 봐. 아니 그렇긴 아닌데 이제 올랐다가 3% 빠지는 거지. 3% TV가 예를 들면 근데 그게 규모가 되고 그게 이제 한번 딱 터닝해서 쭉 올라가는 국면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리하게 계속 나누어서 산 종목들이 한꺼번에 확 질 근데 이제 그게 시스템 1이지 한꺼번에 막 사야 된다라고 막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스템 1이잖아 근데 시스템 2가 작동하는 거는 아 천천히 사도 돼 그리고 빠지는 날 사야 돼 이런 건 이제 시스템 2가 굉장히 지배하고 있는 결정이 그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결국은 그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과 그때그때의 충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두 개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3% 빠질 때마다 사는 방식이 정말 유효한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결정적인 차이는 그때그때 아무 원칙 없는 것보다는 원칙이 있어야 뭔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 뭐 레이달리오의 원칙이라고 또 어마어마하게 두껍고 어마어마하게 재미없는 책 정말 재미없거든요. 아무튼 그 책에서 원칙에 대해서 첫 챕터에서 얘기를 하는데 원칙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원칙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일을 처음 대하는 것처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칙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원칙이 있어야 틀렸을 때 왜 틀렸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고 다음 의사결정을 할 때 틀릴 가능성을 조금씩 낮춰 가게 된다. 네,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죠. 네. 그리고 그 생각의 오류를 어떻게 보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거기도 해요. 그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기, 포트폴리오 백지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되게 막 주가가 엄청 오르고 있다 혹은 엄청 떨어지고 있다 막 충동이 느껴질 때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지금 100% 현금이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 사겠냐? 그리고 산다면 얼마나 사겠냐? 그럼 여기에서 어떤 숫자가 나올 거잖아요. 뭐 네. 10%, 5% 혹은 안 사. 그러면은 현재 내 포트폴리오에 지금 이 주식은 몇 퍼센트냐?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전부 현금이라고 했을 때 그래도 뭐 이 정도 가격이면은 한 10% 정도는 사겠지 라고 대답을 내려놨는데 지금 포트폴리오를 봤더니 8%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2% 정도를 추가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물타기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근데 물타기랑은 많이 다른 거거든요. 이게 리밸런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물타기는 빠지면 더 산다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빠지면은 계속 더 사서 뭐 대주주가 된다거나 뭐 지난번에도 그렇게 표현을 드리긴 했는데 그 내 비중이 이 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이 주식의 비중이 어디까지 늘어날지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포트폴리오 백지화 전액 현금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10%라고 했으면 자 오늘 그래서 8%가 되어서 10으로 채워놨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주가가 또 빠졌어요.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제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래도 난 한 10%는 전액 현금이라면은 이 주식 살 것 같아. 10% 정도라고 대답을 했다면은 다음 날에도 다시 추가로 채워넣는 부분은 뭐 0.몇%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 여기서 막 두 배 더 사 이러면서 20% 보내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네. 아, 그 포트폴리오 백지화도 되게 의미가 있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막 내 계좌에 1억이라는 네.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주식을 여러 가지 사서 물린 것도 있고 먹은 것도 있는데 현금이 1,000만 원밖에 없는 거지. 근데 A 주식을 사고 싶은 이 1,000만 원 내에서 생각하잖아요. 통상. 네? 그래서 1,000만 원에 10%, 아니 100만 원치 사는 거지. 근데 원래 이게 1억에 현금이 있다고 생각하면 난 이 주식 최소한 2,000만 원 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나머지 있는 주식 중에 정리하고 몇 개를 정리하고 이거 사야 되거든. 왜냐하면 정리할까 말까 이것을 유보하면서 그 1,000만 원 내에서의 20%만 사자, 200만 원만 사면 진짜 계획대로 됐을 때 그 허무함이 네. 아 네. 근데 또 안 정리한 거는 계속 빠지는 거지. 아 공감하나 봐 2% 정말 산전수전 당연한 것 같잖아요. 지금 갖고 있는 내 주식 계좌가 전액 현금이라면 다 현금으로 만들죠 그냥. 아무 투자도 안 하고 있지. 출금. 출금. 내가 분할 매수하는 시점은 예수금 없을 때만 분할 매수입니다. 빨리 예수금 딴 데서 땡겨 와갖고 그때 사는 거예요. 정프로는 이제 주식을 고만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구나. 주식이 정 떼려고. 누구나 모든 삶이 그런 것 같아요. 회사를 그만 다니기 위해서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이번 사랑을 마지막으로 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며. 아, 철학적이다. 주식도 안 하기 위해서 주식하는 거지. 뭔 일 있어? 자,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이 생각의 오류를 보정하는 방법, 뭐 시스템 2를 강제 작동하고 네. 반대 방향으로 한번 내가 억지로라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백지화를 해서 그래도 내가 지금 이걸 보유할 만한 주식인가 이런 것도 한 번씩 점검을 해보라는 거죠. 매일 하긴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던가 그것도 본인 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 뭐 저는 이게 업이니까 뭐 매일 해야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엑셀을 별도로 두고 시세 변동에 따라서 이 적정 비중이 얼마인지가 실시간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근데 뭐 이걸 업으로 삼고 있지 않는 분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시스템 2로 그 강제화를 시키면 될 것 같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나는 이 작업을 한다. 전체 현금이라고 전부 현금이라고 했을 때 나는 네. 몇 퍼센트 할 거냐. 장유 관계없이. 그렇죠. 그렇죠. 꼭 바닥에서만 한다고 근데 포트폴리오 개선해야 돼. 근데 꽉 바닥에서 일반적으로 뭐 저 같은 분들은 사실 뭐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이 뭐라죠 이 MTS, 뭐 HTS 이런 걸 이제 보는 거는 그냥 이 보고 이렇게 뭔가 이 내 감정을 표출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또 떨어졌네. 어? 올랐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그날 긍정의 감정과 부정의 감정들을 이렇게 해소하는 도구로만 쓰지 얘를 시스템 2 뭐 이런 거 돌릴 생각을 거의 안 하니까. 예. 근데 이러면 이제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시장을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신호 걸렸을 때 사는 거거든요.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어 신호 걸렸어요. 빨리 사야 돼. 신호 걸렸을 때. 아 직접 이걸로 사는구나 이거. 네. 주황불. 네. 우린 최소한 그건 안 하는데. 네, 그런 건 네. 좋지 않은 습관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고나. 네. 그게 맞을 네. 거예요. 차 사고가 아니면 계좌에서 사고. 동시 패션으로 사고나. 계좌 뻑 나고. 빼빈 거 나고 막. 네. 자, 오늘 생각에 관한 생각 뭐 충분히 저희에게 잘 전해주신 거죠? 뭐 물론 이제 아쉬움 좀 있으시겠습니다만 듣는 분들 생각도 해주셔야죠. 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근데 우리 홍진채 대표님은 그냥 책과 함께라고 하지만 홍진채의 책과 함께해서 따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너무 또 업무 지장이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하면 좋겠다. 와. 네. 아주 항상 느끼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정말 그 아주 뭐 방송을 대하시는 태도나 뭐 저희 굉장히 공손하시고 겸손하시고. 네. 네. 그래서 참 책을 읽으실 때도 굉장히 그렇게 읽으시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아주 자 100억이라고 칩시다.
우리 칩시다 선생, 칩시다 홍진채 선생님. 칩시다. 오늘은 그만 마칩시다. 아시겠죠? 네. 자, 함께 해주신. 갑시다. 아니 홍진채 대표 저 독서 토론회 한번 해야 되겠어. 독서 토론회 추가 모집해서. 네, 홍진채 대표님만 괜찮으시다면. 네. 괜찮다 그랬잖아 아까. 그러면 저희가 또 추가 모집. 아주 겸손한 분들만 모아서 서른 분 정도 우리 홍진채 대표님과 함께 책을 읽는 시간 또 한번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또 일대일 문의 한번 주시면 네.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책과 함께 57번째 시간 해주신 라쿤 자산운용의 홍진채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에 갑시다.